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7천억 원에 육박하며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정면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5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 대출건으로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금융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LG전자의 B2B 사업을 담당하는 BS 사업본부가 전기차 충전기와 로봇, 상업용 디스플레이 등 신사업 영역 비중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오는 2030년까지 10조 원 매출 규모로 키워낸다는 포부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달 중 세르비아 정부와 2조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수주한 태양광 발전소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고려아연과 영풍이 경영권 확보를 위해 7조 원대 쩐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양측 모두 고려아연 주식을 주당 83만 원에 공개 매수하겠다고 밝혔는데 주가는 78만 원대에 머물면서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0일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7천억 원에 육박하며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정면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350억 원 규모 친인척 부적정 대출건으로 금감원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우리금융은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융증권부 이현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서게 됐습니다. 또 금융당국의 우리금융 전반에 걸친 검사도 진행 중인데 결국 내부 통제가 문제인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임종용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출석을 했는데 이 주요 그룹,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는 국감장 증인 출석이 최초입니다. 그간 국감 증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수백억에 달하는 전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과 현 경영진 책임론이 정면으로 제기되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임 회장은 오후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 우리 금융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 깊은 책임감이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올 초 제보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부적정 대출 사건을 인지하고 현장 검사를 벌인 후에 8월 손 전 회장 친인척 대상 350억 원 부적정 대출 사건에 대해서 기간과 그리고 부적정 대출의 경위 그리고 가담자 등을 상세하게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금융 부적정 대출에 동원된 금융사가 은행만은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이 추가 현장 검사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 계열사 우리금융저축은행과 그리고 우리금융캐피탈도 각각 7억 원씩 총 14억 원 부적정 대출이 실행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이 부적정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 우리은행 출신 임직원이 대출 심사에 개입한 점도 확인됐는데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부실한 내부 통제와 늦장 대응 때문에 부적정 대출이 계열사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감원은 내년에 예정됐던 우리금융정기검사를 1년 앞당겨서 진행 중이고 또 동시에 검찰 수사도 진행 중입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됐던 이 손 전 회장 처남 김모 씨에 이어서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 구속되면서 수사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네, 농협은행도 연이어 터진 금융사고로 시끄럽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도 금융사고 이슈로 이석용 농협은행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고요? 네,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역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 출석을 했는데요. 보면 이제 현재 국내 시중은행장 가운데 이 행장이 유일하게 소환됐는데 올해만 5번의 금융사고가 터지면서 내부 통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서 농협은행은 올해 3월 109억 원 상당 업무상 배임, 그리고 5월 51억 원, 그리고 10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이 각각 벌어졌고요. 9월에는 121억 원 규모의 횡령권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어제 5번째 금융사고를 공시했는데 규모가 140억 원대로 제3자에 의한 사기로 의심되는 이상거래를 농협은행이 발견을 해서 현재 수사기관에 고소조치한 상황입니다. 농협은 올해 자체 감시 시스템 강화 계획을 발표했지만 당국은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런 내부 통제 시스템 미흡의 주요 원인으로 농협중앙회의 농협금융을 향한 부당한 영향력을 지목했고요. 하반기 농협금융정기검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유독 이런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일까요? 네, 일단 뭐 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이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를 보면요. 6,617억 원에 달하는데 올해 그 규모가 가장 많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936억 원이던 금융사고 규모가 2022년 1,488억 원으로 1,000억 원대 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벌써 1,337억 원으로 집계됐기 때문입니다. 업권별로 보면은 금융권 전체 사고 중에는 은행이 60%에 달해서 압도적으로 많아 4,097억 500만 원인데 이 중에서도 은행별로 봤을 때 우리은행이 34.7%를 차지해서 규모가 가장 큽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들이 예정돼 있는 거죠? 네, 일단 금융사고 예방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 채무구조도 도입이 내년 1월 예정입니다. 그래서 5대 금융지주와 은행들의 준비가 한창인 상황인데요. 일단 금융권 최초로 채무구조도를 제출한 곳은 신한은행이고 다른 금융사들도 이르면 이달 안에 조기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들어서 대내외적으로 금융사고에 대한 특정 금융사명을 언급하거나 특정 경영진 실명을 거론하는 등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다를 것이다라는 긍정적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권의 이탈에는 배임 횡령 사고와 대책, 금융부 이연아 기자에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G전자의 기업 간 거래 사업을 담당하는 BS 사업본부가 전기차 충전기와 로봇, 상업용 디스플레이 등 신사업 영역 비중을 키워 오는 2030년까지 10조 원 매출 규모로 키워낸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소비자 가전 부문뿐만 아니라 전자 IT 시장의 글로벌 인프라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LG전자가 B2B 사업 역량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B2B 사업을 담당하는 BS 사업본부의 매출을 2030년 10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포부입니다. 장익한 LG전자 BS 사업본부장은 지난 66년간 축적해온 노하우로 B2B 고객에게 맞춤 서비스와 차별화된 솔루션을 제안하는 사업 파트너가 될 것이라며 2030년까지 BS 사업본부의 매출액을 현재 2배 수준인 10조 원 규모로 끌어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B2B 부문은 B2C와 비교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덜 받는 만큼 궤도에 오르면 안정적인 매출과 수익을 꾀할 수 있습니다. 앞서 LG전자는 사업 포트폴리오 혁신 4대 전략으로 2030년까지 전체 매출에서 B2B의 비중을 45%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LG전자는 호텔과 병원에서의 TV와 사이니지 등 캐시카우 사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프리미엄 파인피치 발광다이오드 사이니지 제품을 중심으로 공간별 맞춤 디스플레이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LED 샤이니즈 제품은 매년 두 자릿수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부터 화질까지
AI를 적용한 차세대 LG 마이크로 LED를 연내 출시해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보관입니다. BS 사업본부의 또 다른 성장 동력 중 하나인 전기차 충전기 사업도 확대합니다. LG전자는 올 초 미국 텍사스에 충전기 생산 거점을 구축한 데 이어 지난 6월 북미 1위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차지 포인트와 손잡고 유통 채널을 활용한 제품 판매 확대와 제품 포트폴리오 보완, 차세대 솔루션 공동 개발 등 사업 확장을 위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료용 모니터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냅니다. 의료용 모니터는 국가별 의료기기의 규격과 의료용 영상 표시 규격 등을 충족하는 높은 화질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필요로 해 진입 장벽이 높은 프리미엄 제품이자 대표적인 고부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LG전자는 IT 사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의료용 모니터 분야를 집중 육성해 5년 내 글로벌 탑3 수준의 의료용 모니터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달 중 세르비아에서 2조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을 수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수주한 태양광 발전소 사업 중 최대 규모인데요.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달 중 세르비아 정부와 2조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주는 세르비아에서 건설 사업을 따낸 첫 사례이자 국내 건설사가 해외에서 수주한 태양광 발전소 사업 중 최대 규모입니다. 세르비아의 1기가와트 규모의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광 발전소와 최소 200메가와트 용량의 전기 저장이 가능한 배터리 시스템을 설계, 조달, 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공사를 모두 책임지고 끝낸 뒤 발주자에게 넘기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앞서 미국 법인인 현대 엔지니어링 아메리카와 미국 태양광 기업인 UGT 리뉴어블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지난해 11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계약 금액은 2조 원가량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그간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했던 규모와 비교하면 약 30배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 눈에 띕니다. EPC를 모두 맡아 사업을 진행한 건 새만금 태양광 발전 사업과 불가리아 태양광 발전소인데 사업비는 각각 700억 원, 64억 원대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이 여러 건설사를 제치고 메가급 건설 수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데에는 시공 기술과 저렴한 자재값 조달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태양광 발전소 건설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추가 수주도 가능할 걸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글로벌 에너지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규모는 약 7조 4,700억 달러. 태양광 비중은 16%로 풍력에 이어 가장 많은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올해 한국 증시가 세계 꼴찌 성적표를 받아질 위기에 처한 가운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의 눈에 자꾸 들어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7조 원대 쩐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고려아연인데요. MBK 파트너스와 영풍, 최용범 회장 양측 모두 사활을 걸고 83만 원의 주식을 사준다는데 주가는 여전히 78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확전 조짐마저 보이니 지금이라도 추경 매수에 나서야 하나 투자자들의 셈법이 복잡합니다. 김보영 기자입니다. 현재 2500박스피에서 보합 중인 우리 장세에서 MBK 파트너스와 영풍, 최은범 회장의 고려아연을 둘러싼 내부 경영권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만큼은 더할 나위 없는 호재입니다. 투자자들의 뜨거운 배팅 덕에 단기간 내 고려아연 주가는 크게 뛴 상태입니다. 지난달 12일 종가 55만 6천 원에서 이날 종가 78만 9천 원으로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41.73% 올랐습니다. 다만 양측이 사들이겠다고 한 83만 원에는 못 미치는 상황. 투자자 입장에서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오늘 사도 주당 최소 4만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 매수 가격이 발표되면 매수가 근처에서 주가가 형성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경우 이례적으로 매수가와 현 주가 사이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재로만 여기고 추격 매수를 하다가는 손해를 볼 수도 있어 머뭇거리는 투자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양측 모두 현재 시장에서 유통하고 있는 모든 주식을 매입하는 게 아니다 보니 공개 매수 최대 수량을 초과하면 이들이 인수하지 않는 주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개 매수라는 상승재료 소멸 후 주가 급락으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분쟁 사태처럼 양측이 합의해 원만하게 경영권 분쟁이 종료될 경우에도 손실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SM엔터의 주가는 분쟁 최고가 주가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이외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세금도 반드시 셈법에 넣어야 할 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도 세금 등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하라며 공개 매수 관련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보연입니다. 지하주차장 철근이 누락돼 논란이 된 한국토지주택공사 아파트 단지에서 설계상 필요한 것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H의 관리 감독 기능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철근 누락으로 논란이 됐던 LH 아파트 단지. 알고 보니 설계보다 최대 20% 많은 철근을 주문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철근 누락 LH 23개 단지 중 21개 단지에서 설계량보다 철근을 더 많이 주문했습니다. 철근 주문 금액은 설계 때 산출한 것보다 최소 4억 원에서 최대 85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고양 장항 A-4블럭은 설계량보다 철근 시공량이 247톤 적은데 철근 주문액은 설계 때 예상한 73억 원의 2배가 넘는 158억 원이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철근 가격을 고려한다 해도 과도한 수준입니다. 철근은 절단 가공 과정에서 못 쓰는 부분이 생겨 일정 비율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LH는 시공 손실량을 3% 안팎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톤에서 400톤씩 철근을 더 주문해 비용 부담이 늘어난 현장에서 누락까지 나타나며 LH의 관리 감독 기능이 도마 위에 오른 겁니다. LH는 현장 시공 손실 발생량 증가 등 여러 원인에 대한 시공사의 자체적 판단에 따라 주문 수량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며 해당 단지 시공사를 통한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철근은 시공사가 직접 주문, 결제하는 자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공사 과정에서 적정량보다 과도하게 철근을 주문한 것을 잡아내지 못하면 LH에 추가 비용이 돌아올 수 있습니다. 또 철근은 설계에 맞춰 공장에서 가공해 현장에 들어오는 만큼 LH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불필요한 증가분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의원은 시공사와 자재 발주에 대한 허술한 감독이 지속될 경우 언제 제2, 제3의 순살 아파트가 나타날지 모른다며 LH의 관리 감독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한화그룹이 창립 72주년을 맞았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과거 영광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임직원들에게 그레이트 챌린저 정신을 강조했는데요. 석유화학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선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시류에 타협하지 않은 신념과 최고를 향한 끈질긴 집념으로 위기의 파고를 이겨내고 100년 한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승현 회장은 창립 72주년을 맞아 오늘 사내 방송을 통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와 당부의 메시지를 담은 창립 기념사를 발표했습니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순간의 주저가 영원한 도태를 부르는 냉혹한 환경 속에 모든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경영 환경을 진단하며 이를 타개할 방안으로 성공 경험의 확산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화 시스템 등 방위 산업에 대해서는 한화그룹의 방위 산업을 향한 신념과 지난 도전의 역사를 빛나게 한 성과라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실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통합 원년을 맞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올해도 지난 2분기 기준 방산 부문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089% 증가한 2,608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한화 시스템 또한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135% 증가하는 등 지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려운 환경에 직면해 있는 석유화학과 에너지 사업 부문에 대해서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작은 성공에 안주했던 것은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며 뼈를 깎는 혁신으로 시장을 다시 선도해야 한다고 사업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임직원들에게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자며 그레이트 챌린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시장이 우호적으로 바뀌기를 기다리기보다는 더 주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창립 72주년을 맞은 하나그룹은 계열사별로 창립 기념 행사를 진행하며 사업보국의 창업 정신을 되새기고 장기 근속자 포상 등을 진행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병원의 참여율이 저조해 반쪽짜리 논란이 일었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시행을 2주 앞두고 전자의무기록 EMR 업계와 협의점을 찾으면서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보험업계가 서비스 확산 비용에 약 50억 원을 추가 지원 기로하면서 사업 참여 의향을 보이는 EMR 업체들이 늘고 있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도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EMR로 불리는 전자의무기록 업계의 낮은 참여율로 좌초우려를 빚었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가 오는 25일 시행을 앞두고 극적으로 협의에 진전을 이루면서 병원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개발원과 보험협회는 오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확산에 약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EMR 업체와 실손 전산화 시스템 구축 비용에 대해 수차례 대면 협의와 간담회를 진행한 끝에 보험업계가 비용 부담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입니다. 보험업계는 실손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스템 구축비와 확산비 등에 약 1,20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매년 시스템 운영비로는 약 315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일부 EMR 업체들이 개발비와 시스템 설치 비용 외에도 확산비와 유지 보수비 등을 요구하면서 일선 병원의 전산화 시스템 구축이 부진했습니다. 자체 전산 시스템을 갖춘 대형 병원과 달리 중소형 병원들은 EMR 업체를 통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실손보험의 전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들 업계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병원들의 참여가 조조해지면서 시행 대상 병원의 참여율이 6%대에 머문 겁니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EMR 업계의 요구사항을 수렴해 50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면서 병원 참여율이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번 협의를 통해 현재 27개 EMR 업체가 참여를 확정했습니다. 참여 업체들의 고객 병원 수는 약 1,600개에 달합니다. 이들이 모두 참여할 경우 실손 청구 전산화 참여 비율은 69.2%, 청구 건수 기준 비율은 78.2%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업계는 EMR 업계와 논의 진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연내 1,000개 이상의 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손 청구 전산화 중개기관을 맡은 보험개발원은 병원은 시스템 연계 의무 기한인 오는 25일까지 전송 대행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면 법령상 의무가 이행된다며 전산 시스템 연계가 다소 늦더라도 참여 의사부터 빠르게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험개발원은 실손 청구 전산화가 가능한 병원을 지도에 표기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지도앱 회사 등과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아입니다. 경남 고성군에서는 지난 2일부터 2024 공룡 세계 엑스포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AI 기술을 도입한 말하는 공룡 등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이은상 기자가 행사 현장을 찾았습니다. 2024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첨단 기술을 도입한 공룡 콘텐츠 활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말하는 공룡은 참여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네, 이번 고성 공룡 엑스포는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최초로 생성형 AI 공룡, 공룡 라이브쇼, 움직이는 공룡도 있습니다. 참여자는 다양한 콘텐츠들을 많이 체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30여 명의 무용수가 참여하는 공룡 퍼레이드는 이번 엑스포의 또 다른 볼거리입니다. 화석 전시관에서는 몸길이 최대 18m의 스피노사우루스 진품 화석을 볼 수 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 공룡 너무 사실적으로 잘 만들어놨고 색칠 공부라든지 화석 파기 이런 거 너무 잘 돼 있어서 아기가 너무 즐거워해서 좋았어요. 고성군은 엑스포 한 해당 평균 15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엑스포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입니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고 나면 생태 힐링과 생태 관광 쪽으로 또 하나의 그 초석이 따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고성군이 공룡 콘텐츠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영남 이윤상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